오늘자 수학한 10분, 오늘도 수학 공부나 뭐 다른 공부 하신 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네, 제 목소리 들리세요? 네, 잘 들립니다. 네, 저는 김문수 상강 수험부를 학습했고요. 시청했고, 집합에서 부분집합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을 좀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저는 계속 그 어제 했던 거 이어서 미분 방정식하고 오일러 공식 공부하고 있었고요. 이제 복소수를 지수로 올리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건데 좀 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 뭐 해가 유일하다는 증명 보고 있는데 이해는 잘안 돼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저는 어제 그 지수 함수, 로그 함수 미분을 보니까 또 다시 잘 모르겠어서 오늘은 아침에 와서 제가 듣기만 했던 영상을 이제 눈으로 좀 봤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 저번에 자연 미분 풀던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겠어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다시 풀어보고 있었어요. 다 풀진 못했고, 또 시간이 되면 이어서 풀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질문이 더그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. 이게 그 개념이나 이런 거를 좀, 완전히 이렇게 내가 다 진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? 아니면 좀 어물쩡 이해하더라도 이해가 되면 그냥 진도를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게 좋은 방법일까요? 수학 공부를 거의 요 근래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.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. 저도 잘 모르는데요. 이 질문은 교수님도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나중에 영상을 보실 테니까. 제가 하는 방식은 어차피 수학자가 되더라도 최소 뭐 8년, 10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각 잡고 할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흥미가 생기고 궁금해서 이건 좀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아, 이거는 별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남겨두기만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.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다시 감사합니다. 오늘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